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아스팔트에서 느껴지는 열기, 거기다가 미세먼지까지 더하면 여름나기 정말 어렵죠. 대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절반 이상이 차량 배기가스와 타이어가 마모되어 생기는 오염물질인데요. 여기다가 뙤약 볕에 도로까지 열을 받으면 이건 뭐 총체적 난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클린로드가 운영됩니다. 클린로드는 도로에 물을 분사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도로에 열을 낮춰주는 시스템인데요. 전국 최장 구간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차가 많이 오가는 달구벌대로와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염색산단도로에 3월부터 11월까지 하루 1회, 폭염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최대 4회 시원한 물이 쫙! 클린로드 가동으로 미세먼지는 20%, 도로 표면의 온도는 20도 이상, 기온은 3에서 4도 정도로 떨어져 쾌적한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클린로드의 핵심은 미세먼지와 폭염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시원하다고 쌩쌩 달리시지 말고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조금만 천천히 운전해주시고, 클린로드 가동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시민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